이번에 보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의 유니트는 총 129세대를 일반 공급하는 84제곱미터 C입니다. 코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로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역시 우수한 채광과 통풍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부는 전체 옵션형으로 건립되었습니다. 84 C타입의 현관은 굉장히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네요. 자원 순환형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신발장은 한쪽면 전체 시공되어 있고요. 내부 역시 넉넉해서 사계절 신발과 우산 등을 보관하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반대편은 현관 창고인데요. 유사 옵션으로 한층 더 디럭스해진 여유로운 창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장 하부 조명과 이 삼면동 현관 중문 역시 유사 옵션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뿐 아니라 소음 차단과 외부 찬 공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니 꼭 선택해 보세요. 현관 좌측에는 공용 욕실로 사용 가능한 욕실 1이 자리합니다. 이 욕실 1은 현재 더샵의 시그니처 스타일링 바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건식 분리형으로 구성해 자녀들이나 게스트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수납을 할 수 있는 톨장과 하부장이 있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스타일링 바스를 선택하지 않은 시에는 거울과 수납장으로 구성된 케어룸 가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내부는 욕조를 제공해 더욱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옵션 추가 시 만날 수 있는 천정형 복합 환풍기도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침실 2와 3이 나란히 자리합니다. 이 공간은 자녀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고 서재나 취미방 등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상 옵션 선택 시 각각 자녀방 붙박이장이 제공되어 깔끔하게 의류나 가방 등을 보관할 수 있고 침실 2에는 업그레이드된 키즈 드림 클로젯 옵션도 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족의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입니다. 거실의 바닥은 복도부터 쭉 이어지는 포슬린 타일로 시공되어 한층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는데요. 현재 바닥 그리고 디자인 홀에도 유상 옵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디자인 홀 옵션을 선택하시면 대형 타일과 간접 등 그리고 복도 벽 판넬이 함께 적용됩니다. 거기다 공간의 마술이라 할 수 있는 더샵 루미나 조명 옵션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거실 간접 조명은 물론 거실 및 침실의 색온도와 밝기 조절이 가능한 감성 조명으로 차별화된 공간을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은 보시는 것처럼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 환기까지 완벽한데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도 적용되어 있으니 사계절 쾌적함이 더해집니다. 거실 벽면에는 13인치 월패드가 설치되어 원격 검침이나 주차 위치 확인 등 편리한 기능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세대 내부의 조명 및 난방, 대기 전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주방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D자형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현재 프리미엄 키친 옵션이 적용되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고급형 주방 가구와 엔지니어드 스톤 벽과 상탄, 디자인 후드, 장식장, 주방 우물 천장 내 간접 조명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트인 가전기기인 3구 인덕션, 식기세척기, 전기 오븐, 삼성 비스포크 혹은 LG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가 적용되어 주방 공간을 더욱더 고급스럽고 편리하게 구성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자리합니다. 내부의 창으로 환기가 수월하며
옵션으로 창 상하부에 시스템 수납 선반을 설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안쪽으로 침실 1이 자리합니다. 루미나 조명으로 색온도와 밝기 조절이 가능하니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면에 보이는 안방 붙박이장은 유상 옵션으로 스탠다드형과 프리미엄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스탠다드형으로 시공되어 있어 부족함 없는 의류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발코니가 있어 세탁물 건조 등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옆으로는 대피실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고급스러운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제공됩니다. 드레스룸에는 환풍이 가능한 창호가 시공되어 의류 관리에 도움이 되며 제습기 옵션이 있어 사계절 의류 관리도 걱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한 욕실 2는 욕조 대신 간단한 샤워가 가능한 샤워부스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스타일링 바스 옵션으로 부부 욕실 역시 더샵만의 감각을 담아 더욱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84 시타앱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 편안함을 느끼고 주거 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더샵만의 감각과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는데요. 더욱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